별풍선 50개 앙베볼트. 시드니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드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먹방은요, 오랜만에 네네 치킨에 있는 네네 스노잉 반 양념치킨 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치즈 네네 스위틱인가라고 이렇게 또 치즈 스틱도 있더라고요. 양동일님 별풍선 50개 50개 선물 또 고맙습니다. 앙베볼트.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가격은 여기 21,500원. 제가 무추가를 500원 주고 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렇게 해서 21,000원인데 500원 더 들어서 21,500원이 나왔습니다. 리얼마이크하고 네, 콜라 미리 따라놓고 먹어야지. 아, 콜라를 더 가져올까, 냉장고서? 제가 콜라를 그렇게 막 많이 먹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예. 이게 또김 빠지니까 또 양이 적네요. 네. 먹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네 회원님 별풍선 아이고, 200개 고맙습니다. 앙베볼트. 회원님, 200개 선물. 또 맛있게 먹으라고.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첫살부터 뻑뻑살은 조금 실수인데, 그지? 다리 들걸. 맛있다. 엄청 오랜만에 최고 먹거든요? 나츠 슈기님 별풍선 10개 앙베볼트. 슈기 누나 마이무 히에티에 오늘 도입보네요. 마이무, 그리고 요 머스타드 소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푹 찍어갖고 먹어도 맛있어요. 우제스 WJ 스미리오님 별풍선 10개 앙베볼트. 슈기님 히읗 125에요. 유튜브 하트 달아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유튜브 구독자 100만 가자. 가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다. 이게 나는 요 스노잉에서 너무 좋은 게요 겉에 있는 가루 있잖아요. 여기 바삭바삭한데 짜요. 난 그게 너무 좋아. 한길팬클까지 고맙습니다. 꾸붕님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선혜님장님 별풍선 10개 10개 또 앙베볼트. 고맙습니다. 너무 이뻐요 하트. 고마워요. 근데 오늘 사실 머리도 제가 요즘에 귀찮아지고 고데기도 잘안 하고 그러는데 간만에 했더니 조금 좀 어려 보이긴 하죠. 한개 평가해 두고 하겠습니다. 아님 말고요. 원래는 제가 이거 양념치킨 말고 쇼킹하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쇼킹하시 되게 매워요. 그래가지고 한손의 슈기님 안녕하세요. 지루 안녕. 슈회원님 별풍선 50개 앙베볼트. 50개 선물 스팀장. 고맙습니다. 우리 회원님 아까 전에 아 죄송해요 200개 주셨죠? 아 맞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순간 이성적으로 변해서 현실적으로 변해가지고 세관구 오늘 하트님 먹방 같은 별풍선 경우에는 62개 앙베볼트. 21,500원이지 말입니다. 꼬맹이 꼬맹이. 안녕. 생각할 또 고맙습니다. 오 양념 양념치킨. 와, 때 깔고 온거 봐. 네, 저 이거 첫끼예요. 어제 저 쉬면서 내할일다 하고 밤한몇 시냐? 한 11시, 12시 그때쯤에 삼겹살 시켜 먹었어, 어제. 개꿀. 어제 그 삼겹살을 잊지 못해. 그 맛을. 맛있다.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이거 치킨 무가 내내 치킨을. 마시엔스조우님 별풍선 62개 아이고, 앙드볼띠. 양념 고맙습니다. 옷에 안 묻게 조심하세요. 응. 오케이. 빨면 되죠. 제가 먹방 하면서 제가 되게 밝은 옷 되게 많이 입거든요. 근데 버린 옷이 한 줄이 아니야. 아, 난 아직까지도 생각하면 열받는 게그 옷이죠. 스톤 아일랜드 있죠, 여러분들. 스톤 아일랜드 제가 흰 색깔 맨투맨이 있었어요. 그거 한 30만 원짜리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 예전에 와인 먹방 하다가 와인 술 먹방 하다가 와인 엎질러 가지고 그거 아무리 빨아도 안 없어져서 못 입어요. 그냥 집 본가 집 창고에다가 처박아 놨어. 그런 건 진짜 조심해야 돼. 근데 이렇게 봇에 뭐 2만 원, 만 2만 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쿨한 척할 수는 있는데 아, 그건 볼 때마다 눈물 나. 아, 우리 안녕하쇼기님, 송빠미님도 안녕하세요. 그냥 먹방할 때 채팅을 잘못 읽어드리는 거좀 양해해 주세요. 아, 다리 뭐가지? 최고다 빡창님 별풍선 10개 앙드볼띠 누나 오늘도 출첵 마이무 안녕,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우와 우와 맛있어. 개굴개굴님 별풍선 10개 앙드볼띠 안녕 안녕 안녕. 너무 맛있어요. 떡볶이 집에 왔는데 매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있는데 뭐 먹을까요? 어떤 떡볶이 집이냐에 따라서 그 매운 강도도 다 다르겠죠. 매운 거잘 먹으면 매운 거 매운 걸로 드세요. 네. 개꿀띠. 슈기 얼부 굴지님께서 슈기언님 별풍선 10개 10개 선물 앙드볼띠 고맙습니다. 슈기님 졸비 하트 메일 유튜브 댓글 다는데 하트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람쥐 아니에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람쥐는 귀여워. 나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아까 전에 씻고 나서 머리 말리는데 막 제가 되게 혼잣말 원래 많이 하거든요. 혼잣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나 혼자서 뭐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다람쥐는 귀여워하고서 막나 혼자 겁나 웃었음. 도미슈기님 별풍선 10개 앙드볼띠 복스럽게 드신다 람쥐는 귀여워 10개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은요, 별풍선 100개 이상 쏘시면 자동 팬가입 됩니다. 넌 구라고요? 한 개만 쏘셔도 팬가입 돼요. 뭐 따로 뭐 카페처럼 신청하거나 막 그런 건 없습니다. 쿄 미출님 별풍선 10개 선물 10개 고맙습니다. 앙드볼띠 안녕하세요. 요즘 예전에 인기에 취해서 앞뒤 모르던 슈기 같음 조만간 뭔일날듯 들뜨마음 자제행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 언제 내가 요즘 그냥 마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요? 아, 서브다가 감사합니다. 아이 진짜 밥맛 떨어지게. 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요? 시회원님 별풍선 10개 앙드볼띠 이렇게 선물 고맙습니다. 리얼로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오컨대 제 인스타그램 메시지 보냈는데 확인해 주세요 브루트는 맛있어라 허덕님 별풍선 62개 시기 앙드볼띠 감사합니다. 다이렉트 너무 많이 밀려있어가지고 찾기에는 조금 걸릴 거야. 우리 슈기 얼보 굴진이 나 기억하지? 기억하지? 이러는데 너그 닉네임 조라구님 하고서 별풍선 10개 앙드볼띠 기억은 하는데
10개 핑가 감사합니다. 안 바꾸면 너내 기억에서 없앨 거야. 추이루. 추이루. 안녕. 안녕하세요. 누나가 유튜브 열심히 학습 하고 유튜브 대량 유입된 급식입니다. 연하네. 이거 채팅이 빨라가지고 올라가서 뭐 읽다가 못 봤어. 못 봤죠? 배가 고팠는지 뼈까지 다 계속 먹고 있어. 유현씨가 유튜브 구독자들 얼굴 숙이라는 뜻이에요. 네. 아,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이거 의자 위에다가 그 어린이들 영화관 가면은 그 키높임 받침 그 방석 있잖아요. 키높이 방석. 그거를 제가 항상 먹방 할때 이렇게 올리거든요. 상 높이 때문에. 근데 이거 이렇게 있다 보면 소리가 약간 방구 소리 같이 들려. 근데 어제 유튜브 제가 그 댓글 하트 눌러주다가 먹방 할 적에 슈기님 방구 꼈어요 하는 댓글이 몇개 있더라고. 저 방구 낀거 아니에요. 아오아 하트님, 별풍선 10개 앙베볼트. 10개 핑클럽까지 고맙습니다. 방금 거 아니에요. 진짜야. 이거 떡이에요, 떡. 완전 큰 떡. 한글로만 고맙습니다. 생각이 안녕하세요. 야, 코리언님 한 10개 별풍선 또 10개 고맙습니다. 앙베볼트. 이 정도의 제 열정이면 한 6개월 뒤에 와도 저안 잊으시겠지요. 미요미 귀요미 앞으로 방송 못올것 같아서 너무 슬프네요. 그르트. 왜못 오는데요? 우리 야식 친구 대식이 저게 자꾸 나한테 김치년 김치년 이래. 자꾸 팩폭해요. 쟤좀 강퇴 좀해줘 봐봐. 뭐 먹방하면서 이거 나 자꾸 뼛속 팩트 폭행 당해가지고 지금 체할 것 같아요. 쟤 강퇴해 주세요. 쌍놈 새끼 아주 그냥. 강퇴해 주세요 쟤. 왜? 러블리토깽이님 응, 별풍선 10개 10개 앙대볼트. 감사합니다. 하이요. 안녕? 살려주자고? 아, 근데 쟤 아까부터 계속 그 도배했단 말이야. 이걸 내가 무슨 한마디 하자마자 이걸 김치년이? 어머, 그걸 김치년이? 이러면서 계속 막 그랬단 말이야. 야, 그리고 이왕이면 또 같은 우리 이민님 한국 별풍선 10개 앙베볼트. 대한민국 민족인데 우리나라 고유 음식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뭐 다른 걸로 해. 뭐 스시녀라든가 뭐 그렇게 얘기해도 뭐 괜찮잖아. 나 김치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예? 아, 치즈스테이크. 과연 이 네네치킨에 있는 이 치즈 스위티 이건 늘어날 것인가? 할라피뇨녀는 뭐야? 아, 그만해. 개굴개굴님 별풍선 100개 앙베볼띠 마이무. 백기선물 고맙습니다. 응? 이거 여기 보이나요? 안에 노란 거? 겉에 치즈 있고 요 안에 고구마 들어있네. 고구마 무스 같은 거.
김치가 없으면 맞아요. 저 밥맛 진짜 없어요. 시회원님, 밥 먹을 백풍선 때. 10개 안 배불띠. 이제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사라질 예정입니다. 유유. 아, 진짜?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자기 꿈을 위해서 되게 바쁘신 분들이 있어. 그분들한테 내가 하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이제 뭐 화장실도 가고 자기 전에 잠깐 핸드폰도 보고 이러잖아.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렇게 좀 보잖아. 그럴 때한 번이라도 이제 와가지고 뭐 인사라도 한 번, 이렇게 하면은 좋잖아. 그지? 뭐 화장실에서 큰일 보거나 약간 이럴 적에도 이렇게 잠깐 들어와가지고 아니면 유튜브 이렇게 뭐 따봉이라도 누르면서 그러면은 좋죠. 그러면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나네 좋아하면 안 되나? 좋아할 수 있잖아. 아니 띠봐. 저 방송 연수로 따졌을 땐 4년 차요. 슈기님 2014년 백풍선 열 5월달에 개안 되고 시작했어요. 있대요. 외계병으로까지 고맙습니다. 치즈 스틱 좀 먹어줘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방금 막 먹었는데 방금 들어왔구나 수기님. 그러면 수기님을 위해서 이따 먹어야겠다. 이거 먹을 때까지 기다려요. 슈기 나가지 말고. 조아님 별풍선 10개 안 배불띠. 여기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요. 안녕하세요. 공호 이유님 안녕하세요. 슈님 유튜브 음란마개 챌린지 19금 된거 알아요? 이랬는데 네 알아요. 어쩔 수 없어. 그 유튜브에서 그렇게 지정한 거라서. 그거 분명히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약간 좀 음란마개 낀거 같아. 사람 귀 사진인데 그거 보고서 막 다르게 보고서 막 응? 고기 사진 보고서 이상하게 보고 그거 유튜브 자동으로 19금 걸렸어요. 인증하면 볼수 있어 그 영상. 아. 그치 상상은 자유지 그건 맞는데 저 19살 아닌데요? 저 사루배님 백풍선 열 개 24살이에요. 안 배불띠. 치즈 스틱 다음에는 떡도 먹어줘요. 빨간색 하트. 알았어. 이거 떡 이따가 방종할 때 먹을게. 이거 먹고 토크할 적에 오늘 택배 개봉기 할 코파크나자매님 거거든요? 별풍선 10개 안 10개 배불띠. 고맙습니다. 방종할 때 먹을게. 닭다리 먹고 삐약삐약 목 돌아간다 돌려 돌려. 아, 재밌다. 안개빙글 감사합니다. 양아치라고? 이제 알았어? 슈야치 뭐, 저, 아, 갑분싸, 미안. 러블리토깽이님 별풍선 62개 안 배불띠. 수기가 고맙습니다. 마이무. 마이몽. 예. 아, 택배가 조금,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큰 것들이 왔어. 큰 것들이 와가지고, 많이 오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저희 집 주소는요, 부천시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301동 2804호입니다. 선물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은 1탄, 다음번에는 2탄 더 크게 할 거예요. 그래요? 갑분싸가 갑자기 분위기 싸해짐이야. 갑자기 분위기 싸해짐. 할 적에 하는 죽으래. 오늘 이따 개봉할 거야. 드글꽁이 일체님 별풍선 10개 안 배불띠.
지금 카드가 남편한테 있는데 진짜 리을 이응 치킨 먹고 싶어 죽겠어요. 그 막 그런 거안 모아요? 막 비상금 이런 거안 모아요? 몰래? 남편 몰래? 다 그런 거 모으지 않아요? 응? 뭐? 아니 못 모아 왜? 남편이 막 되게 깐깐한가? 막 남편 막 가게 부수어가지고 이제 빼놓을 수 있는 돈이 없고 이런 건가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도 못 먹으면 평상시에 사고 싶은 거나 이런 것도 못 살 거 아니야. 남편한테 좀 저기 뭐야 애교 좀 부려가지고 치킨 좀 시켜달라고 좀 해봐봐요. 응? 아 나는 되게 난 먹고 싶은 거 바로바로 먹어야 되고 사고 싶은 거 바로바로 사야 하는 약간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근성이 있어가지고 응? 우리 칸타페나님께서 슈비아트 광님 별풍선 밖에 안 되고 있고 백스 선물 옆에 거면... 있는 거 뭐예요? 요거는 머스타드 소스. 여기는 콘 샐러드. 나 방금 무슨 얘기했지? 뭐 얘기하고 있었지? 기억 안 나네. 무슨 첫 경험이야. 내가 언제 첫 경험 얘기를 하고 있었어. 아무리 내가 기억력이 금붕어 기억력이라고 해도 씨. 아니 이걸? 완전 맛있는 거 알지? 껍질 요거 짜 아, 또 그냥 지렸다리. 응? 사고 싶은 거 바로 사는 성격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뭘 얘기하려는지 까마세요. 한개 선물 또 고맙습니다. 아 맞아 칸타페나가 먹방 BJ도 아닌데 왜 갑자기 먹방을 하고 있어요? 이래 저 원래 먹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주 컨텐츠가 먹방이고 그 외에 토크나 게임이나 이렇게 하는 건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 딱 남자 먹방 하면 벤츠님 딱 이렇게 떠오르잖아. 그런 것처럼 여자 먹방 하면 슈기 떠오를 수 있게끔 열심히 할게요. 아 무로님도 엄청 저기 하지 훌륭하시지. 알았어, 알았어. 미안, 미안. 이제 그러니까 다 저기 훌륭하시지.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꾸 감사합니다. 우리 149개 선물. 수빈님 화장이 바뀌신 건가요? 바뀌진 않았고 155 아니에요. 키우키우키우키우. 근데 사람들이 놀리느라고 이렇게 만들어주셨어. 155면은 그래도 6개 더 받아서 개이득인데 149 아니라니까 진짜. 저렇게 또 만들어주셔가지고. 그리고 어떤 시청자분 한 두 명이 계속 아까부터 살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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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도배해요. 최근에 쪘어. 살쪘어 나. 코카콜라제로님 별풍선 15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까 전에 내가 하하하 개재밌다 했었던 그분인데
슈드미 팬님도 안녕. 반가워. 티안 난다고? 아니야. 점점 허벅지와 허벅지 사이가 좋아지고 있어. 여자들은 그걸로 안다니까요? 뭔가, 너무, 둘 다 절규했으면 좋겠, 영원히 절규했으면 좋겠는데, 허벅지끼리 요즘에,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막 둘이 부비부비 돼요. 스트레스 받아. 네? 대불개굴님 별풍선 고맙습니다. 어제 당연 걸려서 누구처럼 화장실 20번 감 진짜 죽는 줄. 아 그래도 먹방하고 있는데 꼭 형님 고맙습니다. 내가 그거 이해해. 나도 많이 저기 그때 걸려봤지. 응. 박훈님 별풍선 100개 안 배불 때 오랜만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 주교님 황금빛 내 인생 보세요. 그러신데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저는 거의 김데이비드님 별풍선 10개 안 배불게 10개 팬가이 고맙습니다. 한 개 또 고맙고요. 그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여기 혼자 사는 곳에는 TV가 없어요. 본가에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거의 자기 전이나 뭐 혼자 있거나 막 이럴 때 주로 게임하지만 짱구는 못 말려 아니면 아프리카 TV에서 방영해주는 코난 아니면은 그 진격의 거인 막 이런 거 보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랑 엄마가 그거 본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슈바나님 안녕. 나는 진짜 진격의 거인 되게 좋아해가지고 내 그 롤 아이디도 개불개불님 별풍선 500개 안 배불 때 먹방 중 미안. 아니야 괜찮아. 김상아님 별풍선 10개 안 배불 때 괜찮대죠? 감사합니다. 10개 고맙습니다. 우리 배불 배불개굴 배불이 500개 앙 배불띠 주니브 다사라에요. 유튜브 보고 아프리카 TV로 왔어요. 주기상을 보고 싶어서 아프리카 TV로 왔어요. 맞지? 10개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야구팀 있어요? 야구는 딱히 막 관심 없음. 축구 좋아해요 저. 내가 그 방금 한 거 맞죠? 주기 보러 왔어, 아프리카 왔어요. 맞는 것 같은데? 하나 롤 아이디가 그 에렌 예거예요, 에렌 예거. 진격의 거인 좋아해가지고. 포환 선수님 별풍선 10개 안 배불 때.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막 좋아하는. 축구팀 약간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축구만 하면 봐요. 감스트님 방송 진짜 많이 보. 축구 어디 좋아해요? 나 레알 좋아하는데. 너 많이 좋아해. 화이팅! 아, 미안. 나 다 좋아해. 나 진짜 다 좋아해. 근데 어제 또 새벽에 감스트님이 대기 화면이 축구 사진으로 돼 있길래, 그리고 중계 막 이렇게 돼 있길래 들어갔더니, 그 낚시였어. 그 축구 화면 띄워놓고서 낚시라면서 그랬었어. 여튼. 축구 대, 입중계. 포환 선수님 별풍선 62개 안 배불. 62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환 선수님? 고마워요. 오늘 한 개 팬가에 고맙습니다. 검정 고무신 보냐고? 검정 고무신은 옛날에 많이 봤었지.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TV에서도 방영을 해줘가지고 간혹 봐. 근데 거의 다 봤던 것들임. 응. KBS에서 그거 그냥 안 하고 다음에 레알은 보여줬어요. 뭔 소리예요, 그게? 우리 집 주소, 아! 보겸이 형 미담 유튜브에 올린 거 그거 보고서 누나 유튜브 구독했어요. 아, 슈루. 아, 미안. 내가 아까 전에 제가 GBK 보강 저 친구가
그거 저기 하길래 내가 응, 너 많이 좋아해 막 이랬는데 레알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미안. 안녕. 반갑다. 롤 아이디 영어로 LN 예거. 세관구 하트님 별풍선 10개 앙베볼트 여기 감사합니다. 꼬맹이. 꼬맹이. 근데 우리 최영구 씨 다른 채팅도 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전자여서 이렇게 하면은 별풍선까지 쏘면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채팅을 치는 거니까. 허맨기리님 별풍선 18개 감사합니다. 꼭 읽어줬으면 하는. 치즈 스틱 언제 먹어용요? 아 죄송해요. 내가 너무 튕겼네. 근데 요즘에 치킨집에서 치즈스틱 나오는 것들마다 맛이 다 똑같아. 안에 고구마 들어있는 거, 맘스터치도 이거 있거든요. 내가 맛없다고 하는 건 아닌데 맛은 괜찮은데 그 냉동 그 고구마 치즈스틱 그 맛이 너무 똑같아. 매력이 뭔가 딱히 좀 떨어진달까? 맛은 있다만. 제가 또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사람으로서 그걸 알지. 채광고 하트님 별풍선 10개 안 돼볼게. 10개 고맙습니다. 꼬맹이. 응? 이제 물음표 붙이는 거야? 오케이. 0217님 별풍선 10개 고맙습니다. 언니 제가 일 시작하게 되면 크게 쏠 거니까 그때까지 만난 먹방 계속해주세요. 빨간색 하트 빨간색 하트. 하트. 게임방 알바님 별풍선 10개 또 고맙습니다. 왜? 알바를 해도 롯데리아에서? 뭐야, 롯데리아 맛있는데 왜? 롯데리아 맥도날드, 맘스터치, 버거킹. 맛있는데. 나 예전에 거기서도 알바했었어. 던킨도너츠. 던킨도너츠에서 그, 롯데리아는 워낙 그 이제 학생들한테도 내가 알바했을 적에 인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마감할 때쯤에는 남는 게 없었거든요. 남아봤자 뭐 감자튀김 정도? 그래서 그 감자튀김 남으면은 거의 점장님이 그냥 아니면 매니저님이 가져가시거나 이랬는데 던킨도너츠 알바했을 때는 남는 것들 있잖아요. 남는 그 저기 던킨 뭐 도넛 같은 거 있으면은 그리고 또 많이 남을 때가 있어. 그거 다 가져갔는데 리얼 갓꿀. 집에 가져갈 때마다 엄마 아빠가 너무 지겨워했어. 상원님 안녕하세요. 쭈쭈님. 자꾸 그렇게 채팅 안 좋게 주시면 강퇴해버린다, 이 개자식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왜 자꾸 아프다로? 난 사람 아니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람쥐는 귀여워. 그래, 와타시도 휴먼이라고. 채광고 하트님 별풍선 18개 양대 18개 감사해요. 고맹이. 아. 속 일주일만 했으면 좋겠는데. 장난이에요, 장난. 왜? 게임 강할바님 별풍선 10개 안 돼요. 10개 정말 고맙습니다. 장난이야. 10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깨비님도 우리 9개 핑크로까지 고맙습니다. 네네 치킨, 네네랑 페리카나 중에 양념으로 비교해서 하나만 추천 좀. 양념 치킨은 처갓집 미만 잡인데? 네네도 맛있고 페리카나 양념 치킨도 맛있는데 양념 치킨은 처갓집 미만 잡인데요? 인정하십니까?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사람마다 뭐 다르지. 응, 다른데
수비 살 개쪘. 근데 나 개찐 것까진 아닌데, 나 최근에 1.5kg, 2kg밖에 안 쪘는데? 밖에는 아니지만. 잠시만요. 막 그렇게 막 개찐 정도까진 아닌데? 149 아니라고요. 6분만에. 보고 싶으면 나야 뭐 노출이 할수 있지. 응. 노출이 할수 있는데. 나 말했잖아. 응? 너가 이거 보고서. 이렇게 된다니까? 아니, 나야 뭐. 언젠가는, 방송 인생 언젠가는 한 번쯤은 뭐 수영복 입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어쩌다가, 난 노출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먹방하면서 뱃살이 많이 늘어가지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성인 되면서 술을 빼고 안 빠지대? 하고. 응, 보기 싫어. 보여줄 생각도 없네요. 정 떨어진다고요? 오케이, 알았어. 그만할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슈키야, 유튜브 닉네임 이도경 알지? 이러시는데, 알걸요? 김선수님 모르겠어요. 대풍선 서른 개 안배 볼게. 본인 기억하냐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안녕. 안녕? 유튜브 80만 명 공략 있냐고요? 뭐가 좋을까? 지금 70만도 아직 못한 상태여가지고. 뭐가 좋을까? 그런 거 아이디어 있으면 나한테 저거 좀 많이 해줘. 아, 맞다. 띠용? 여러분들, 아, 내일 월요일이구나. 나니야 뗀다로. 내일 저, 뭐야. 최군님이랑, 유비존 공식 방송이 있어요. 내일은 방송. 오케이? 슈기야 특강님 별풍선 10개 안배 10개 볼게. 감사합니다. 내일 공지도 따로 쓰긴 70만 쓸 넘음 건데. 큐큐큐. 응. 지금 72만이에요. 72만 7천?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그 먹방 BJ들 신인이신 먹방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발굴해내는 약간 그런 공식 방송이에요. 내가 실검 1위라고, 왜? 내가 아프리카 실검 1위야, 왜? 불안해. 나집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중동 위브더 스테이트 301동 2804호. 리리리리님께서 내 채팅 다 씹히네 이러시는데, 먹방할 때는 조금만 양해해주세요. 제가 또 먹느라고 말을 또못 해가지고, sorry. 아, 억울해? HK109님 별풍선 62개 안 안녕! 배볼게. 언니 안녕하세요, 유유. 안녕, 안녕! 우리 또, 보미님 두개 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슈기야, 연애하자, 이러시는데. 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야. 연애할 때는 아니지. 열심히, 먹방 할 때지. 소환 선수님 별풍선 10개 안배 볼게. 10개 감사합니다. 맞냐고? 맞아? 맞을걸? 맞을걸?
서루백님 별풍선 10개 앙베블.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좋아요. 제가 되게 학생 때도 되게 긍정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간혹 이 긍정이 쓸데없는 데에도 긍정을 해서 좀 멍청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진짜 큰 일이 터졌는데도 긍정적으로 아니야 나 질 거야 라는 생각에 되게 막 그런 적이 있었지. 응. 초콜릿 5개 고맙습니다. 대책 없이 맞아. 별풍선 100개 안 아이고 100개 고맙습니다. 30일 생일인데 선물 좀 보내줘요. 30일 날 생일인데 선물. 우리 팬들 생일도 내가 챙겨주면 좋지만 뭐 이렇게. 근데 우리 모든 지금 2,000명이 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생일마다 이렇게 선물을 다 챙겨주는 건 조금 힘들 수 있으니 제가 퀵뷰랑 해가지고 이렇게 좀 챙겨줄게요. 퀵뷰랑 뭐 그런 걸로다가 이제 있잖아 왜. 그런 거 해가지고 내가 또 챙겨줄게요. 좋다. 생일이 아니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생일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네. 척기야 척기. 양념 옆에 흰색 뭐예요? 무 말고요. 양념 옆에 흰색 이거요? 이거 떡이요 떡. 떡 좋지? 어디 치킨이 제일 맛있냐고? 내가 대표적으로 꼽는 떡 좋지라고 한 게 왜요? 치즈 스틱도 좋지, 치킨도 좋지, 콘샐러드도 좋지. 됐냐? 그글꽁이일체인 별풍선 10개 양주고 있지. 하여튼간 그 BJ의 그 시청자라고. 제워야에서 오늘은 먼저 갈게요. 오후 빨간색 하트. 잘 자요. 잘 자요. 그 BJ의 그 시청자라고 다 음란해가지고 아주 그냥 다 까져가지고. 키 안 커. 그러면은 나처럼 어렸을 때부터 밝히고 그러면은 나중에 키 안 큰다. 나처럼 된다. 뭐 상관없으면 뭐 그러든가. 야, 이미 다 컸어? 오케이. 아 진짜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진짜. 오케이. 어우 다행이네. 아 치킨 브랜드 어떤 게 가장 맛있는지 말하다가 말았구나. 치킨집마다 달라. 나는 BBQ에서는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엄청 좋아하고요. 교촌에서는 그 반반 윙 엄청 좋아하고요. 처갓집에서는 양념치킨 되게 좋아하고요. 보드람에서는 그냥 기본 후라이드 되게 좋아해요. 배틀그라운드 치킨 개꿀맛이지. 내내 치킨 내내에서는 솔직히 나 이거 치즈 스노잉 양념은 좀 많이 느끼해요. 맛있는데 되게 잘 입에서 되게 자르르 하고 녹는데 좀 느끼한데 요 스노잉이 진짜 맛있어. 저기서 예? 갈비레오 먹어봤어요. 유튜브에 있음. 피자 먹으려고 하는데 어디 거 먹냐고? 피자는 나 개인적으로 그 미스터 피자가 난 제일 맛있어요. 미스터 피자랑 그 피자 스쿨. 피자 스쿨이 왜 맛있냐면 다른 피자집보다 퀄이 좀 떨어지지만 학창시절에 이제 친구들끼리 돈 없을 때 그때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판의 그 소중함
그게 있었어. 뭔가 그 맛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 그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다른 피자집보다 좀 저렴하거든? 그래가지고 저렴하니까 한 사람당 몇천 원씩 걷어가지고 피자 한판 사먹는 게 진짜 완전 꿀이었지. 가성비가 좋아.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자주 가면은 거기 주인집 분께서 콜라를 또 챙겨주세요. 우리 돈 없는 것도 알고. 또 좋다고 또막 콜라 먹어야지. 스토킹 당한 적 있냐고요? 저요?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 근데 옛날에 저 여기 살기 전에 그 강서구 발산동에서 살았을 적에 그때 누가 나 방송하고 있을 때였어. 그때 방송 봤던 사람들은 아실걸? 시청자 중에 어떤 한 명이 채팅창에다가 저 지금 슈기님 집 앞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어머 나 지금 슈기님 거기 뭐야 거기 오피스텔 1층에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 가지고 우리가 막 채팅에서 실시간 방송하고 있었으니까 하고 아 장난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 그랬지. 막 그러다가 근데 뭔가 얘가 못 믿겠어요? 그럼 올라갑니다. 막 이러는 거야. 채팅에서 하고 뭐지 했어. 하고 뭔가 점점 겁이 나는 거예요. 응, 뭔가 점점 겁이 나는 거야. 그러고서 난 억울한 줄 알았지, 당연히. 그러다가 내가 먼저 그 문을 열어봤어. 현관문을 열어봤어. 근데 내가 전에 있었던 내가 원룸이어가지고 다 보였거든? 문을 열었는데 없어. 근데 내가 문 열자마자 바로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내렸다가 다시 후다다다닥 타고서 다시 배우나 내려가는 거 거리님 있지. 백운선 10개 안 배불지. 10개 감사합니다. 펭갈보. 빼박이잖아. 슈리고. 아, 슈르.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소름. 그랬었답니다. 나 지금 위브더 스테이트 앞이야 이러시는데 소용없어. 여기 내가 어제도 말했는데 우리 집 위에 우리 집 현관 앞에 올라오려면 세 개의 관문을 거쳐야 돼. 여기 보안이 엄청 잘돼 있어서 막못 들어요. 피치체리님께서 재미없는 이야기를 되게 오래 하네요. 아, 배 아프고, 내뼈 아파. 아, 미안해. 내 원래 내 말을 잘못 살려서 죄송합니다. 어우. 아우, 쟤. 아, 그건 맞지? 응. 별거 아닌 얘기였지. 근데 뭔가 조금, 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미가 없었구나. 명치에 그냥 맞아버렸네요. 아, 쉬르, 쉬르, 안녕. 우리 맛방님께서, 누나, 신과 함께 스포해도 되냐고 이러시는데, 난안볼 거라서, 어차피, 영화 보러 같이 갈 사람도 없고, 슈기야트빵님 별풍선 10개 10개 안 배불지. 감사합니다. 뒤에 상관없는데. 기사 장식용이에요. 아니요, 저거 제가 실제로도 쳤었던 기타인데, 우리 저번에 나그 싱가폴 다큐멘터리 촬영했을 때, 그 셰프님이랑 해가지고 촬영진들이 우리 집에 왔었어. 그때 저거 기타 치고 노시다가 기물 파손하고 가셨어요. 맨 아래 줄, 그 저거 끊어먹고서 그냥 후다닥 도망갔음. 우빡. 아, 뭐,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기타로 칠수 있는 거한 두세 개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기타 쳐주세요, 이러면은. 서루백님 별풍선 열개 10개 선물 안배불지 고맙습니다. 포명 좋아요 메이즈러너 개꿀잼 잠깐만. 잠깐만요. 헐. 쓰레쉬 완전 18렙 완전 이렇게 강해졌을 때의 그 소리 이렇게 밑딘 오졌당.
아까키님 별풍선 바쁜싸. 10개 양대 볼게. 몇개 핑거 감사합니다. 쓰레쉬 소리 들려. 표정 리얼했다. 아니 나도 내가 하고서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서지혜랑 둘리 여친이랑 합쳐놓은 왁구라고?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왁구야? 너가 한번 합성해서 그 슈팡겔에다 올려봐. 그게 뭐지? 어머. 서지혜님 닮았다고 그 최근에 유튜브 댓글에도 봤었는데 그 누구예요? 슈기 누나 롤 티어 뭐야? 듀오는 안 해줍니까? 저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 저기 뭐야 롤 친구 추가 한 거 저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아주고 저희 진격의 슈기 클랜 있거든요. 제가 클랜 장인데 그것도 이제 다 초대해주고 그래서 초대해달라는 사람들 선착순을 해가지고 초대해주고 말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슈기 버스 태워줄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어요. 개뻔뻔하다. 저 전 시즌은 실버 5였고요 지금은 브론즈 3이에요 그냥 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저 근데 롤 할 적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내가 원래 방송 끝나고 롤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들어와 있거나 이러면은 그냥 무작위로 막 초대해. 그냥 로비에 딱 마침 있다 하면은 그냥 다 초대해. 초대해가지고 야 빠르게 고고하자 하면은 애들 그냥 다 예 누님 하고서 바로 이제 딱 버스 개 달달하고. 소환 선수님 별풍선 18개 양배 볼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니 물소 메타 여왕벌 메타 이러시는데 결코 아니야. 진짜 막 무슨 나 이번에 시즌 이번 시즌 그 배치 보고 나서 브론즈 3 됐을 때 진짜 나 친구 추가해놓은 시청자들 다 놀림. 어 브론즈 킥킥킥킥킥킥 하면서 막 역시 슈기는 부골딱 부골딱 신나는 노래 이러면서 그러면서 같이 듀오 할 적에도 막 저기야 막 나 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이러면은 막 딴 표시 막 띠꺼운 표시 겁나 많이 해. 진짜 확 때리고 싶어 진짜. 아 진짜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러는데 그거 가지고 막 꼭 겁나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나가지고 물어 막 물고 뜯어. 아 애쉬가 문제구나. 아 야 봇 완전 서포터 진짜 할맛안 나겠다 원딜 때문에 말하면서 진짜 그렇게 하면 진짜 혼나 알지? 아 나가지고 정치 겁나 해. 그냥 만만하나. 나 롤 닉네임 에렌 예거 영어로 진격 예거인 에렌 예거 스펠링은 EREN 띄고 Y 예거 EAGER 오케이? 주 캐릭터? 나의 주 캐릭터는 애쉬 미포 코그모 어? 코그모 그리고 아, 막 그런 원딜템들 많이 해요. 원딜템 징크스도 많이 해. 원래 내가 롤 처음에 시작할 적에
가렌이랑 코구모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재밌더라. 가렌은 안 하는데, 코구모는 해요. 너무 웃겨. 언제까지 롤리, 아, 근데 맞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롤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맞아. 그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롤 얘기.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미안, 미안. 내가 한번 게임 얘기하면은 그냥 진짜 계속해. 완전 게임순이여가지고. 몰라가지고 채팅도 안 주고 있었어. 미안해. 배틀그라운드 얘기하자고? 아, 배틀그라운드 그거 배치, 아, 배치가 아니고 뭐야. 뭐냐. 그거 바뀌고 나서부터 뭔가가 정한 거. 사막맵 나오면서 그때 바뀌었잖아. 그러고 나서 왠지 모르게 정이 안 간달까? 아, 알았어. 오케이! 게임 얘기 안 할게. 미안해, 삐. 아, 맞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우리 슈튜브님이 한분 계셔요. 우리 나의 그 유튜브 직원분이 한분 계신데 한 명으로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한 명을 더 뽑을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빡세요, 진짜. 걔 미르스틴 빡세요, 진짜. 우리 직원 한 명으로 너무 빡세요. 할게 산더미인데 너무 밀렸어가지고. 근데 다들 두 명은 기본으로 쓰더라고. 응. 우리 직원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거의 한 달 넘게 동안, 오늘 그래도 제가 휴가를, 오늘 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아. 하루에 먹방 하나, 하이라이트 하나,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할게 많아서 우리 직원한테 계속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얘기하잖아? 그럴 때면 뭔가 미안한 거예요. 안 그래도 전화만 하면은 바로 받아가지고 키보드 소리. 엄청 바빠. 아, 네, 슈기님. 엄마, 네, 아, 네, 잠시만요. 하고서 메모장 바로 꺼내가지고 타다다다. 새벽마다 거기 퇴근하시고. 아, 물린다. 물려. 콜라? 콜라 먹고 있어요. 내가 그 이거 김 빠질 때까지 좀 기다린 것도 있어. 김 많으면은 나 트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로 방종할 때 먹으려고 했는데 알았어. 아니 정말 알았어 알았어. 떡 물린다니까. 어디에 물려요? 떡이
나는 떡을 그 떡을 좋아해. 그 떡볶이 떡. 떡볶이 떡을 되게 좋아해. 약간 바비큐나 막 이런 데 들어간 떡은 되게 찢겨가지고. 밀떡, 밀떡. 떡볶이에, 그러니까 떡이 주 메뉴인 그런 거에 좋아하고, 약간 첨가된 거 있잖아. 제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저기, 뭐야, 잡채 면 있죠? 그것도, 막, 떡볶이 막 이런 데 들어간 면 같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 그냥 아예 면으로 된 거는 되게 좋아하고, 뭔지 알죠? 싫어하진 않는데, 당면 같은 거. 엽떡에도 당면 들어가 있거나, 막, 아니, 다른 거 시켰을 때 당면 들어간, 뭐, 안동찜닭에 들어간 당면, 이런 거는 막 좋아하진 않아. 주기님, 저탱이 몇 컵이에요? 우리 시구 거랭님. 아, 진짜 내가 이거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씨. 왜요? 아니, 나보고 무슨, 막, 이상하게 말해요. 그러고 싶나? 아니, 아무리 성대립을 치고 싶다고 해도 눈치둥이 되지. 별풍선 10개 앙대볼테. 껐는데 다 알아들었어. 내가 한 말을 다 알아들은 사람들은 다 속세에 찌든 거야. 여러분들, 슉이 물려요. 여기까지 먹는 게 좋겠어요. 저는 억지로 먹지 못하거든요. 물려! 빰빰, 빰빰빰빰. 잠깐만. 택배 개봉기 할 거야. 손 한번 이렇게 좀 요렇게 닦아주규. 가만 있어 봐봐. 밟을 때 아직 안 했어. 나보다 먼저 하지 말라규. 내가 할 거라규. 자, 그러면은 모두들, 아, 잠깐 콜라 먹어야지. 잠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앙 밟을 때가, 앙 밟을 띠 이모 띠. 잘 먹었으니 다람쥐는 귀여워.